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드유수 2부 머니트렌드. 오늘도 주식의 유용한 정보들 가득 채워서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오늘도 저희 머니 트렌드 시장을 움직인 이슈부터 오늘 가장 뜨거웠던 섹터, 그리고 오늘의 파트너가 추천해 드리는 머니 종목까지 아주 알찬 정보들로 꽉꽉 채워 봤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유용한 정보들 모두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감 시황 먼저 보시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기대감으로 상승한 미 증시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우리 증시도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42% 올라서 2,741.07 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지수는 2,749.48 포인트에서 상승 출발해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보다 크게 올라줬는데요, 1.16% 오른 937.83 포인트에 마쳤습니다. 수급도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어, 오늘 개인은 85억 원을 팔아냈고요, 기관은 3,266억 원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은 2,799억 원을 팔아냈네요. 네, 이번에는 코스닥 수급 동향입니다. 개인은 2,119억 원을 팔아냈고요, 기관은 853억 원, 외국인은 1,604억 원을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머니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멘트 수급 대란이 결국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멘트 원료인 유연탄 가격이 고공 행진을 시작했죠. 지난 11일 기준으로는요, 유연탄 1톤당 343.73 달러까지 오르면서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4배 이상 값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멘트 대란 현실이 됐습니다. 28일 기준으로요. 시멘트 재고량, 이틀 물량도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분위기가 좋았던 건설업계였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다음 달엔 전국 건설 현장이 올 스톱 될수 있다는 겁니다. 시멘트 생산량이 줄자 국내 시멘트 기업들의 주가는 줄줄이 올랐습니다. 시멘트 업계가 레미콘 건설업계에 시멘트 가격 20% 추가 인상안을 제안한 것도 영향을 끼쳤겠죠. 당장 주가의 표적은 좋은 시멘트 업계지만 건설업계 전반에서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갈등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철근이나 레미콘의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철근 콘크리트 연합회도요, 4월 초에 건설 현장 납품 중단한다고 하죠. 전쟁이 불러온 원자재 값 상승 여파 속에서 우리의 적절한 대응은 무엇인지 잠시 후에 저희 파트너와 더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겠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닥 첫날, 한미 기술주 들썩이라는 제목으로 어, 붙어져 있는데요. 간밤 미국 증시 오름세로 장 마쳤습니다. 특히 기술주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한동안 움직임이 지지부진하던 테슬라, 실적 기대감의 천슬라 회복했고요. 아마존, MS 등도 함께 표정이 좋았습니다. 자, 나스작, 나스닥 기술주가 불러온 기분 좋은 바람, 우리 시장에도 훈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뭐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기술주에 개인 투자자들의 러브콜 계속되고 있고요. 그동안 급록했던 중소형 성장주, 테마별로는 신재생 에너지, 클라우드, 인터넷, 게임주들의 주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한국과 미수, 미국의 기술주들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구나 하면서 반기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다만 전문가들은요, 미국 5년물 국채 금리와 30년물 국채 금리 역전되면서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는 점은 눈여겨보라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전쟁 이슈와 금리 인상 등 여러 이슈들이 여전히 시장에 머물고 있는 만큼 포트폴리오에 성장주 채워 넣으시려는 분들은요, 저희 서울경제 TV 파트너와 함께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방송 끝까지 보면서 투자 팁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고요. 자, 그럼, 머니 트렌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어, 최근에 굉장히 급등하는 종목들 저희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그분이죠. 오늘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합니다. 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저희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우리 시장 더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링크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많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머니 이슈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최근에 시멘트 가격 급등하면서 관련주들의 주가 덩달아서 좀 널뛰고 있습니다. 시멘트 관련주들의 상승 배경 먼저 짚어주시죠. 네, 뭐 상승 배경은 뭐 아까 다 이제 뉴스로 전해드렸듯이 일단 유연탄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부분들인데 이제 뭐 유연탄 가격이 75% 상승했다 그러죠. 왜냐면은전 세계 그 수출 물동량 중에 러시아산 유연 유한, 유연탄이 의존도가 75% 정도 수준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근데 저는 이 기사가 이게 지금 아까 전에도 이제 기사 잠깐 나왔었지만 이제 이틀 남았다 그러잖아요. 제이 기사를 2월 달에도 들었거든요. 자 2월 중순에서 2월 말 가면서 시멘트 재고량이 이틀 남았다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 시멘트 관련 고 움직이나 차트를 봤죠. 원래 뉴스는 나오기 전에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월 중순부터 2월 말에 이제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이 얘기가 나오길래 2월 말서부터 3월 달까지 계속 뉴스는 계속 나왔어요. 계속 나왔는데 주가가 꼼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 얘네들은 뉴스가 나와도 말을 안 들어먹는 종목이구나. 이런 종목은 매매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얘기가 분명히 한달 전에 있었던 기사인데, 지금 또 다시 나오면서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고려 시멘트라든지, 아니면 뭐 몇몇 종목들. 이쪽 애들은 조금 움직이는데, 뭐 아세 시멘트하고 고려 시멘트를 움직이는데,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상승 배경은, 한달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유연탄 가격 상승에 따른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laughs> 그런 부분들로 지금 시멘트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뭐~ 그래서 이제 주가들도 이제 움직인다 이렇게 지금 뉴스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어쨌든 한달 전에도 이틀 남았다 그랬는데 지금도 이틀 남았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틀이니까 오늘이 수요일이죠 아~ 오늘 화요일 화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오늘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화요일이죠 그러면 수요일 목요일 목요일 날 과연 대란이 나와가지고 모든 건설이 멈추고 끝나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뉴스 약간 좀 재탕 같은 느낌이 들, 들거든요. 어쨌든 상승 배경은 뭐6 0 가격 상승 한다고 난리 부르스치고 있는 그 뉴스들 때문에 뭐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 약하다는 느낌이 좀 들, 들기는 합니다. 네, 항상 뉴스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하는데 시멘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흐름이 좀 보이지 않았고. 어, 방금 전해 드렸던 브리핑 내용에서 나왔던 이틀 남았다 재고 물량 이틀 남았다 이 부분도 이전에 뉴스가 계속 나왔던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건설 경기 회복이나 유연탄 가격 급등 등에 따른 관련 주들의 영향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거라고 좀 보고 계신가요? 이미 한달 동안 지속이 되고 있었던 건데. 네. 어뭐 비료주 같은 경우는 한달 전에 제가 주구장창 얘기했었거든요. 비료.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료 관련 주들. 그다음에 이제 그 원자재 관련 주들 이제 움직일 거라고 했는데 많이 갔어요. 특히 한일사료하고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연일 네. 사한가를몇번 갔었었고 나머지들도 한 번씩 가졌었었고, 비철금속 관련 주들도 3월 달서부터 얘기했는데 다 움직였거든요. 다 움직였는데 시멘트 관련 주들도 그때 당시 원자재 관련 주로 뉴스는 나왔으나 움직임이 좀 덜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그니까 계속 기사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계속 있는데. 주가는 좀 약해요 어쨌든 건설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어, 당연히 시멘트가 많이 쓰일 거니까 당연히 유연탄 가격이 다시 더 상승을 하겠죠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어, 공급 물량이 딸리니까 그래서 아마 이슈만 보면은 당연히 더 상승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어, 그런데 이제 주가의 차트를 오늘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대부분 고점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뭐 고려 시멘트부터 한번 보면. 자 고려시멘트 그나마 얘가 참 강한 거예요 근데 움직일 때 보면 참 억지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억지로. 우리 강아지 산책을 하다 보면 은잘 따라오는 강아지가 있고 안, 안 움직이는 애들 있잖아요 등치큰 애들인데 말안들는 애들 그러면 끌고 가다이잖아 주인들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끌고 가갖고 억지로 좀 올렸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니까 러 알아서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되면 억지로 올라왔기 때문에 또 빠질 때는 또또 또 시원하게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나마 얘가 좀 올라온 경우고요. 뭐성신양해라든지뭐 유니슨이라든지, 아, 유니온 유니온이라든지 아니면 동양이 꼼짝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이슈가 한 달째 뉴스 한번 찾아보세요. 한 달째 나오는 뉴스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틀 뒤에 과연 어, 지금 시멘트 대란이다 난리났다. 이거한달 전에도 그랬는데또 그러는데 글쎄요. 그때도 이틀 뒤에 어떻게 되나 봤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어, 그때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길래 제가 시멘트 관련주를 추천 을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한달 전에 이틀 뒤에 대란이라고 그랬더 이틀 뒤에 주가가 움직였으면 그랬으면 제가 치멘트 관련 추천했을지도 몰라요. 분명 이틀 뒤에 대란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틀 뒤에 대란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이틀 뒤에 대란이 나오는지 만약에 진짜 이틀 뒤에 대란이 나와가지고 유니온이 상한가 가고 뭐성신양이 상한가 가면 뭐 동양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일시멘트라든지 다른 거 그냥 쫓아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느낌은. 말만 대란이고, 안 움직일 것 같아서. 어쨌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어, 어쨌든 고점에서 지금 종목들이 안 움직이거나 고점에서 좀 밀리는 차트 모양들이 좀 나와서, 음, 아무래도 좀 가격적으로 볼 때나 지금 차익 실현 매도가 아닌가.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오면서 조금 눌릴러 그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원래 뉴스에 파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못간 것도 아니고 그냥 바닥에서 살살살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급등이 안 나와서 그렇지 살살살 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쫓아가는 것보다는 좀 가격적으로 음~ 좀 약하니까 음~ 어쨌든 주가가 지금 상승하는 부분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만 보면 당분간 상승을더 이어나가는 흐름이 나와야 하는데 주가는 조금 약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 이 부분은 차익시험 매도가 아닐까 싶은 부분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 그렇다면 이 시멘트 주가 상승하는 부분 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음. 관련 주들 신규 접근해 보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어, 일단 건설 중소형 건설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어요 최근에. 어, 그래서 지금 아까도 이제 좀 전에 질문이 이제 건설주들이 이제 경제적인 게 좋아질라 그러면 당연히 시멘트가 필요하니까 이 가격이 또 상승하고 이타가격도 상승하고 건설 경기도 이제 좋아질 거니까. 그쪽 주가가 더 이상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제가 차트를 계속 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새로운 기사였으면 새로운 눈으로 볼 텐데 이게 한 달째 나오는 뉴스인데 제가 심심할 때마다 봐요 신매트 관련 주. 제가 신한수에서도 어, 이틀 전에서 제가 분석도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일주일 전에 분석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주가가 말을 안 듣는다. 어, 뉴스가 나와도 꼼짝도 안 하니까 입에 올라가 있는 종목들 쉽게 건드리지 말고. 조정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지금 가격대에서는 딱히 어, 들어갈 만한 종목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틀 뒤라고 그래서 뉴스에서 이틀 뒤 시멘트 정말 물량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뭐, 응? 뭐 시멘트라도 뭐 이렇게 뭐 공구리라도 뭐 이렇게 치려고 뭐 시멘트 사러 가는데 시멘트 없다. 뭐 이런 대란이 정말로 나타나가지고 건설 경기도 다 마비가 되고 난리가 나가지고 시멘트 가격이 막 웃돈 주고 막 올라가고. 이 정도가 정말 돼가지고, 막 주가가 막 상가가 그러면 그때 쫓아가도 늦지 않아요. 근데 그냥 느낌적으로는 이틀 돼도 아무 대란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뒤 대란이 나와서 주가가 상가를 가면 쫓아 들어가시면 되고요. 어, 제 예상대로 그냥 봤을 때 이틀 뒤 대란은 커녕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그냥 가는 종목들은잘 가고, 얘네들은 그냥 잠잠하면 굳이 뭐이 가격에서 들어갈 필요는 없을, 없을 거라 생각이 되고, 그냥 조정받으면 어, 매매 관점에서 좀 조정받으면 아까 뭐 고려시멘트라든지 아니면 뭐동양 같은 경우도 올라간 게 없어요. 차트 잠깐 보면요. 진짜 올라간 게 없어요. 얘는 물론 이 바닥에서 올라간 이것도 올라간 거라면 치면 올라간 건데 그러니까 아예 못 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 차라리 아예 못 갔으면은 이게 지금 1300원대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좀 들어가면은 못 먹어도 뭐5% 10% 나올 텐데 어느 정도는 올라갔단 말이죠.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뭐 수급이 나쁜 것도 아니면동양은나머지들은 조금 꼬여 있는 애들이 있는데. 얘는 지금 주봉 월봉을 보더라도 바닥권역에 있으니까 음, 되게 우량한 종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매매적인 관점에서 조정 받으면 이런 애들 같은 경우 뭐 조정 받으면은 공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매매적인 관점에서 조정 받으면은 뭐 몇몇 종목들 고려시멘트라든지 뭐 동양이라든지 이렇게 수급을 보면 좀 좋은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수급을 열어보면 이 기관들 금융 투자 많이 샀죠. 이런 식에 있는 종목들은 좀 조정 받으면 지금 가격 말고 여기서 한20% 빠지면 근데 지금 시장이 나쁘지가 않아서 20% 빠질 일은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뭐 물량이 동, 동이 나가지고 지금 난리났다 대란이 나올 거다 이 상황에서 급락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은 손실에 있으면 그냥 더 버티시고요. 수익에 있으면 분할 매도하면서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이슈에 따른 지금 기대감에서 지금 상승하는 부분들이니까. 갖고 있는 분들이 누리는 자리인 거고 신규 매수는 거래량도 없고요, 거래량도 없고 그냥 관망하시는 게좀 낫다 나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틀 뒤에 정말 시멘트 대란이 현실화가 됐을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특히 수급이 좀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자 물론. 어, 지금 당장은 들어갈 종목이 딱히 없다라고 하셨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 음. 관련해서도 시멘트 관련주들 주목해 볼 수도 있잖아요 어~ 시멘트보다는 제가 네. 볼 때는 차라리 건설주들 중소형주 네. 뭐~ 해저 터널이라든지 아니면 인물주를 엮이는 게 있어요 뭐~ 어, 최근에 해저 터널 사대강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그 정치적 이슈로 보게 되면 누구를 뭐~ 사면한다 뭐~ 이래갖고 관련주를 움직였듯이 뭐~ 그런 쪽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중소형 건설주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용산 쪽으로, 어, 직무실을 이제 옮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관련주 움직였던 애들. 차라리 그런 쪽들을 조정받을 때 공략하는 게더 유리할 것 같은데, 이유는 뭐 단순합니다. 어, 이슈가 있고 종목들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거래량이 한번 동반이 됐다는 얘기예요뭐 산부토건이 됐든, 무슨 뭐, 남아, 남아 건설, 이 남아 토걸인가요? 그런 종목이 됐든, 최근에 움직였던 애들이 있잖아요.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받으면 걔네들이 가만 냅두지 않습니다. 또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지금 시멘트 관련 주들은 뭐 거래도 안 실리고 은근슬쩍 뭐 거래가 없이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으면 나중에 또팔 때도 이게 거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다 산단 말이에요. 그치? 그 사람들이 팔아야 되는데 매도 물량이 없어요. 그 팔질 못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팔라고랬더니 여러 과가 내려가 버리네. 지금은 3% 수익인데 팔았더니 10% 마이너스 되면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혼자만 팔면 팔수 있는데 여기서 1000명 혹은 2000명이 다팔라 그러면 어, 못 팔아요. 지금 물량으로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는 매매도 어렵고 차라리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재건축 관련주들이나 아니면은 그 중소형 건설주들이 있죠. 대형 건설주들은 무거워서좀 재미없고 중소형 건설사들 차라리 이쪽으로 조정받으면은 매매하는 게좀더 유리할 것 같아서 그래서 시멘트 관련 솔직히 차라리 그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은 시멘트보다는 음, 좀 전에 얘기했었던 그런 테마 건설주들을 보시는 게더 유리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멘트 관련주들 여쭤봤었는데, 시멘트 관련주들보다도 재건축 관련주들, 그리고 대형 건설주보다는 좀 가볍고 잘 가는 중소형 건설주들 조정받을 때 공략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 함께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기술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약세를 보이던 미국 기술주, 최근 반등을 하고 있어요. 미국 기술주들 동향 먼저 짚어주시죠. 네, 전날도 대형 기술주들이 좀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뭐 최근 한 일주일 동안 계속 테슬라는 뭐 팔거래일 동안 뭐 올라갔었다는 기사가 있어요. 일단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메타, 어뭐 등등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테슬라 주가도 뭐 최근에 연일 좀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전기차 테슬라 주식에 대한 이제 분할 호재로 인해 가지고 기술주에 대한 투심이 회복이 됐다라는 그 평입니다. 근데 여전히 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과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게 끝난 거는 아니에요. 이 이슈는 계속 잔존해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올라가고 싶으면 호재랑 악재랑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호재를 보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악재는 그냥 눌러 버리는 거죠. 올라가고 싶으면 근데 이제 세력들이 이제 주식 좀 빼고 싶은데 아마 팔아 볼까? 밑에 좀 싸게 사고 싶은데 좀 빼고 싶은데 그러면은 호재가 나오면 호재는 다 어, 반영이 안 되고 악재만 막 눈덩이처럼 커지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올라가고 싶으니까 그냥 호재만 그냥 꺼내는 거예요. 뉴스에서 나와도 안 좋은 뉴스들은 다 삭제해 버리고 좋은 뉴스만 나오게끔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당분간은 조금 그런 이제 호재에 맞춰서 주가가 좀 올라가겠지만 이게 계속가지는 않을 겁니다. 어, 일단 4월 달을 좀 지나면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보이는데 그래도 기술주들이 지금 미국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주들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안 움직여요. 말 진짜 안 듣고 움직이는 건 다른 쪽에서 움직이거든요. 어쨌든간에 지금 뭐 지금 뭐 미국의 기술주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주들도 빠지지는 않고 살금살금 살금 조금씩은 움직이고 있다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이 지나면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이지만 우리 기술주들도 차근차근 움직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이 가운데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요 일년칠 개월 만에 주식 분할에 나서면서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테슬라의 주식 분할 배경도 함께 짚어주시죠 자 일단은 주식 분할을 하는 이유 이게 이미 벌써 한일년칠 개월 전에 한번 분할을 했었었습니다 어, 분할을 했었었는데 음~ 일단 주식 분할을 하는 이유는 주식을 좀 싸게 보이는 효과를 위해서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 싸다 하고 이제 사거든요. 지금도 이제 약간 천 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분할을 시켜가지고 지난번에서는 이제 그 다섯 번 분할을 했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어쨌든 싸지게 되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싸게 그냥 살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가를 좀 싸게 살수 있고 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유동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머스크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이제 그 주어진 보상 체계가 스톡 옵션을 12번을 받는 대신에 연봉이 빵원이에요 스톡 옵션을 어 지금까지 대략 한 7번 정도 지금 행사했다라고 그러는데 아직 다섯 번을더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게 스톡 옵션이 뭐냐면 그 기업이 임직원한테 내지는 이제 직원들한테 자기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게 이제 권리를 주는 건데 어, 그로 인해서 이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사기를, 어, 진작시키고,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지금 스톡 옵션이 아직 그 남았고, 그니까 그걸로 돈버는 거죠, 뭐. 여러분 알겠지만 머스크가 이제 그런 말만 딱딱딱 하면은 움직이잖아요. 지난번에서도, 어, 5분화를 하고 나서, 음, 주가가, 단기간에 몇 프로 나왔더라. 하여튼간 주가가 좀 올라죠. 14%인가요? 뭐 하자마자 좀 올랐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또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해진 가격 내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내에서 직원들한테 줄수 있는 이제 그런 왜냐면 해외 법인에 그다음에 그 자기 그 직원들한테 왜냐면 이게 불법이 아니니까 합법적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해가지고 음~ 자기 직원들한테 주식을 줌으로써 뭔가 애사심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자사주를 주듯이 자사주주랑 좀느낌면좀 틀린데 어쨌든 스톡옵션으로 이제 그~ 그 해외 공장에 이제 많이 건설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직원들한테 그런 혜택도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가를 음 접근을 할수 있도록 유동성도 증가를 하고 뭐 이런 이제 효과를 위해서 일단 분할을 한 건데요. 일단 싸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싸진 걸 때문에 일단 많이 달라붙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식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최근에 이제. 그 무상증자를 줘가지고 이제 주식이 늘어난 만큼 이제 걸리, 그, 걸리락이 떨어지는 뭐 그런 효과 때문에 가격이 좀 싸지니까 싸지는 효과 때문에 이제 다시 들어오는 뭐 그런 효과들도 있는데 뭐 랩지노믹스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그런 것처럼 약간 주가가 어 단기간에 이제 그 분할을 하거나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분할을 하는 경우지만 분할하는 을 경우가 아니더라도 무상증자를 줘서 주식사 늘어나고 유동성 증가죠. 그리고 가격이 약간 하락하면 하락한 것에 따른 주가가 또 상승하는 그런 이제 비슷한 효과거든요 조금 개념은 좀 틀리지만 어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주가 상승을 꾀하는 뭐 그런 이제 작용으로 그래서 이 이슈들 때문에 지금 그래서 it 주들이 움직였던 건데 글쎄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슈에 미국계 지금 기술주들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뭐 결국은 여러분들이 뭐 우리나라 기술주들이 언제 움직이느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음, 똑같을 것 같아요. <laughs> 똑같을 것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달 전에 IT나 앞으로 한달 뒤나 그렇게 크게 차이 날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달 전까지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 IT주들 보면서 야, 엄청난 수익이 났다. 너무 기분이 좋았다. 생각 이안 들죠? 그거보다 뭐가 잘 갔어요? 뭐 지금은 빠지고 있지만 비료 관련주 사료주가 잘 갔을 거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대마 관련주들이 잘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이 좀잘 갔는데 어쨌든 다른 쪽들이 잘 가지 음 it 주도로 그냥 지난주나 이번 주나 비슷하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일 것 같으니까 늘 비슷할 것 같으니까 너무 미국 시장 그 기술주 움직인다고 우리나라 거 따라가겠지라는 생각은 쬐끔 어좀 앞서가는 생각이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t 관련 주가는 그렇게 큰 등락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뭐 등락이 컸던 사료주나 뭐 비료주 같은 것과 비교를 할 수는 없겠고 어, 너무 미국 기술주가 잘 간다고 해서 우리 시장에도 따라간다는 보장이 없으니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는 좀 내려놔도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기술주들의 긍정적인 전망이 좀 기대가 되는 가운데에요 약세를 보이던 국내 기술주들의 반등 기대해 볼수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신 음, 것 그쵸? 같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어, 뭐 있어요 있긴 있는데 네. 그 움직이는 폭이 되게 좀 작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정말 기술주들이 잘 가잖아요 한번 움직이면 뭐잘 가잖아요 뭐 테슬라도 분할하고 나서도 뭐 740%는 올라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뭐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올라갈까 싶기는 한데 미국 기술주들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뭐 애플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많이 올라갔다고 우리나라 쫓아갈 거냐 아니요. 어 일단은 안 쫓아갈 것 같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그 반만큼은 좀 쫓아가긴 하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기술주들이 이만큼 갔으면 요만큼만 생각하세요. 그 반만. 그러니까 미술 주재10% 갔으면 한5% 정도, 걔들이8% 갔으면 한4% 정도 그 정도는 갑니다. 그니까. 러 지금 우리나라 기술주들, 나스닥, 아니, 나스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주들이 난지, 뭐, IT 부품주들이, 뭐, 간 애들은 잘 갔어요. 뭐, 심텍이라든지 뭐, 코리아 서킷 같은 애들, 뭐, F, 뭐야, FPCB라든지 PCB 관련 주잘 갔는데, 그 외에는 잘못 가고 있는데, 음, 그쵸, 그렇죠, 뭐, 소보자 관련주들, 가기는 갈 건데, 약간 이쪽보다는 지금 움직이는 쪽들을 보면 대부분 다 어디가 움직이냐면 제가 이거를 신한수에서도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지금 인수위에서 지금 뭔가를 막막 막 얘기를 하죠. 오늘도 같이 뭐 청년실업에 대해서 뭐 태스크포트 포크, 포크를 뭐 구성해 구성해가지고 뭐 전담부서를 만들겠다 그래갖고 오늘 뭐 일비스부터 하고 일자리 관련주 살짝 움직였고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출산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그것도 마찬가지 인수위에서 뭐 갑자기 그 얘기가 꺼내지, 꺼내면서 오늘도 제로투 수변이 제로투 세븐이 갑자기 뭐 갑자기 움직였다가 또빨 뭐 빠지긴 했지만 그런 이슈도 있었고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인수위에서 그 그쪽을 뭐 육성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주면서 잠깐 또 움직였었고 그니까 요즘에 그냥 어, 윤석열 당선인과 그 다음에 인수위 얘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약들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되면서 종목들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듯이 왔다 갔다 해요. 갑자기 이슈가 왔다 갔다 해요. 이거 보면서 어, 지금 인수위가 여기 동서남북으로 왔다 갔다 가르면서 기자회견 열고 뭐 이렇게 발표를 하나 할 정도로 기사가 뭐한 시간마다 내지는 30분마다 그러니까 이게 뉴스가 나오는 거죠.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막 급등을 해서 오늘도 아침에서 대마초 관련주들이 갑자기 정부에서 뭐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움직였는데 그거부터 해 가지고 시멘트 관련주도 그렇고 저출산 관련주 뭐 일자리 관련주, 화장품 테마도 마찬가지. 종목들이 지금 테마주들이 돌아가서 움직이는 게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IT 기술주 쪽으로 이게 섹터가 몰리면서 IT주들이 급등을 못 합니다. 일부는 가죠. 오늘도 일부 종목들은 갔습니다. 근데 예전처럼 모든 IT 부품들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기에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그쪽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덜 하시는 게 그리고 테마주 쪽으로는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 차라리 IT 섹터의 종목이 안가안 안 가는 종목들을 계속 물타기하는 것보다는 테마주 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뭐 제약, 바이오, 소비주, 뭐 화장품, 뭐 일자리 테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슈가 돌아가는 것들이 있죠. 그쪽으로 돌리는 게 지금은 수익률이 좀더 좋으니까 그래서 기술주들, IT 품주들, 어 그렇게 강하게 당분간은 뭐 이렇게 세게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안 되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기술주가 많이 간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100% 쫓아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반 정도는 따라갈 것 같다. 하지만 기술주보다 개별 테마주가 강한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또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머니 트렌드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정수 파트너님 항상 시장을 굉장히 냉철하게 봐주시기 때문에 항상 일희일비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잘 다잡아 주실 것 같죠. 자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더 많은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 코드 기본 카메라 켜셔서 스캔해 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의 머니 이슈 시장을 움직인 이슈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오늘의 가장 핫했던 섹터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머니 섹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머니 섹터는 수산 관련주였습니다. 오늘 흐름은 0.5% 상승하는 흐름 보였네요. 네, 오늘의 머니 섹터는 수산 관련주로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파트너님 수산 네. 관련주로 머니 섹터 선정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어, 이유는요. 어, 잘질문해주셨는데 조심하시라고. 아, 네. 수산주들은 이게 물량 이 일단 적어요. 시장의 테마의 중심 테마로 간 적이 한 번도 없고 주도주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일단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고요. 어, 평소에는 거래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매매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조류독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왜냐하면 그쪽 이 조류독감이면 이제 그 닭이 비싸지니까 그걸 못사 먹거나 그러니까 물량이 없으니까 이제 수사주 쪽으로 아니면 육류 쪽으로 이렇게 도는데또 거기다가 이제 광우병이라든지 또 이런 게또 발병하게 되면 이제 뭐 돼지고기도 못 먹고. 그 다음에 닭고기도 못 먹고 이러니까 이제 수산주로 몰리는 가끔가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이제 수산에 대한 그 지금 러시아 쪽에 뭐 명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씨가 거의 말랐다 그러죠. 아, 들어오질 않으니까. 물량이 없다라 그러는데 지금 뭐 수산 뉴스들 최근에 2, 3일 한 그러니까 지난주서부터 해서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그 그 수산물에 대해서 이제 물량들이 막히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급등을 했는데 연어 같은 경우는 키로당 지금 가격이 21,100 21,6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 정도 상승했다라 그래요. 이 외에서도 뭐 지금 뭐 킹크랩도 아마 여러분 동네 가면 킹크랩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저희도 저 주말에 갔는데 킹크랩이 분명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마리도 없어요. 왜 그래요? 뭐 걔네들 뭐 얼려 파는 것도 아니고 그 굶길 수도 없고 이미 벌써 있으면 다 동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싸졌어요. 그것도 60%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킹크랩 가격도 무지하게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물론 여러분들은 안 먹으면 되겠지만 그렇죠 없으면 안 먹으면 되겠지만 그걸 안 먹으면 그럼 뭘 먹어요? 딴걸 먹겠죠. 그러면 그거는 싸 그거 싸져요 그것도 비싸지죠. 예를 들어서 같은 물고기면 뭐 고등어는 거기서 많이 안 들어오니까 딴데서 잡으면 된다. 그니까. 러 명태를 먹, 먹었던 사람이 이제 고등어 쪽으로 가면 고등학교가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도 계속 올라가고 올라가면 이제 딴거 먹으면 딴 것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다른 게 올라가는 거죠. 그걸로 인해가지고. 어쨌든 물가도 지금 계속 비상인 상황이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제 그쪽의 주가들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럼 이제 주가 차트를 한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원수산. 제가 이거 어젠가 그저께 어, 한번 신안수에서 한번 조심하시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유는 그나마 얘는 시가총액이, 시가총액 대비 그래도 가격대가 그래도 좀 있어서, 어, 완전 잡주는 아닌데, 동원수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어, 동원참치, 동원수산. 어쨌든 동원 좀, 어, 취숙하기는 한데, 이렇게 올라올 때이 고점 부분에서 저는 조심하라고 했던 이유가 이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도 굉장히 작아요. 665억. 따라해도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이슈가 됐을 때 잠깐은 급등을 하지만, 이게 진짜 1년에 한번 움직일까 말까요? 평소에는 어떻게 되느냐? 잠수탑니다. 올라가면 잠수탑. 몇 년, 한 3, 4년 동안 잠수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는 있지만, 고점을 18,000에서 치든, 2만원을 치든, 고점을 치면 떨어진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일단 팔 수가 없습니다. 팔려면 그냥 뭐 한가 내놔야 될 거예요. 막. 그 정도로 물량이 없어요. 그냥 내려서 팔아야 돼요. 쭉쭉쭉쭉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서 떨어지면 이제 올라오라고 여러분들 이제 막 걱정이 심하죠? 안 올라갑니다. 원래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제가 전문가세가 오래 했다 그랬잖아요. 오래 하는 동안 이, 이, 이 수산 관련주들은 재미본 사람들이 정말 천명에열명 나머지 990명은 어떻게 돼요? 다 물려가지고 고생만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어, 수산주들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차라리 이거 할 거면은 차라리 닭고기 관련주 있죠? 이것도 참말 대기 안 들었던 종목인데 차라리 할임을 조정받을때 사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왜냐면 작년에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죠 작년에 대부분 작년에 이제 그, 봉날되면은 이제 막 그, 닭고기 걸린, 항상 움직이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 1년, 2년, 한 1년, 2년 반복적으로 움직이면요. 이렇게 거꾸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 주식이 개인 투자자들 돈다 벌라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작년에서는 속임수를 주면서 고점에서 빠져버렸으니까 차라리 올해는 수산주보다는할 거면 차라리 수선주를 할 거면 차라리 뭐 마니커라든지 할인을 하는 게 훨씬 더 낫고, 그렇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이걸 진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거보다는 왜냐면 너무 물량이 없어서 동원수산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한성기업 같은 경우도 한성기업도 지금 최근에 그래도 거래가 좀실미서 움직였는데 자, 시가총액 546억입니다 정말 작아요 세력들도 얘네들이 뭐 짤짤이 돈으로 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막뭐 천억 내지는 뭐 천억도 세력들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세력. 중간 세력이나 이런 애들은 뭐 500억, 뭐 300억, 뭐 50억 가지고도 작전하지만, 을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그 검은 머리, 그 외국인들부터 해가지고, 진짜 외국인들. 얘네들은 정말 큰 금액으로 들어오는데, 얘네들0 천억 가지고 이거 매매하려고 그러면 이거 사지도 못해요. 546억 밖에 안 돼서 이것도 올라가서 그래요. 6천원에서 거의 12천원 거의 따불 가까이 올라가고 가격이 이렇게 된 것뿐인데, 천억 가지고 매매하다가 어떻게 돼요? 100억 사다가 상한가 가버리죠. 그럼 얘네들 팔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 그 외국인들도, 그니까 세력들도 이거 관심 없어요. 중간 중간에 보면 외국인들이 게 들어오는 거 있죠. 단타 단타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마 그 외국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듬직한 외국인들은 아니고 어, 사다팔았다 사다팔았다 단타치는 외국인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수산주들은 정말 짧게 짧게 매매하거나 작은 금액으로 하시는 분들만 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은 다 주가가 이렇게 떠 있는 상황이라서 어, 당분간은 떨어져도.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라에스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슈는 뭐 지금 수산물 가격 올라간다, 뭐한다, 뭐한다, 뭐한다. 아, 이게 작년인가요? 이게 수산물 가격 막 올라가는데 주가가 꼼짝 안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가격이 올라간다, 뭐한다, 뭐한다 그랬는데 그때가 아마 그 일본 후구시마 그것 때문에 이제 수산물 가격 올라간다, 뭐 이것 때문에만 잠깐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안 움직였는데 지금 움직인다. 그 세력들, 자기들 마음대로죠. 어쨌든 지금 뭐 물량도 없고, 어, 지금 이슈가 막 나온다고, 뭐 싸다고 함부로 들어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딱 엮이기 좋은 어, 매매 타이밍인 것 같아서, 아, 차라리 이쪽은 그냥 안 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신상이 좋아요. 왜냐면은 물리면 1년 동안 고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흔들리더라도 내려온다고 해서 싸다고 함부로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오늘 이슈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각별히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수산 관련주 머니 섹터로 선정을 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물량이 적고 또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가 별로 없다. 그런데다 이 지금은 이미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접근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는데 어, 여기 지금 들어가도 되나?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정수 파트너와 이야기 나눠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샵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내가 헷갈리는 부분들 정말 냉철하게 짚어주시니까요. 자, 샵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머니 섹터 수산 관련주로 만나봤고요. 머니 섹터 내 종목 고민도 해결을 해드려야겠죠. 저희가 문자로 미리 상담 내용을 받아 봤습니다. 자, 먼저 CJ시푸드고요. 매수가는 5,030원, 비중은 20%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CJ시푸드 보니까요. 4,190원의 종가 형성했거든요. 어,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신데 이분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5,000원 되셨으면 사실은 꽤 되신 것 같네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음... 갖고 있다가 수익이 나면 빠져나오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5천 원대 물렸으니까 한 최소한 7, 8 개월 정도는 고생 고생하다가 이제 올라오는 중인데 5천 원에서 5천 원 살짝 넘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도 최근에 이제 그 수산주들 비슷하게 지금 고점에서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도 시가총액은 1,500억이니까 그래도 그나마 좀 물량은 좀 있겠다. 어, 조정 받으면 추가 매수 되실 것 같고. 이건 5,000원 쪽에서 그냥 파시면 됩니다. 올라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000원 부근에서 팔면 되고 올라올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문자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사조 산업이고요. 매수가는 5만 2천원, 비중은 27%입니다. 오늘 종가 보니까 4만 9,450원이에요. 어, 0.71%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데, 이분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그나마 수산주 쪽에서 우량한, 어, 그나마 우량한, 얘는 좀 괜찮아요. 나머지들은 좀 별론데, 사조산업은 그나마 시가총액이 2,400억 정도가 되고, 음, 매수가격 52,000원. 뭐 조만간에 다시 들어올리면 5만 2천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이 예전서부터해서 그렇게 시원스럽게 계속 움직이는 종목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한 5만 5천 원 쪽에서 다시 질문을 주시거나 일단 5만 2천 원 이상은 들어줄 수있다는 얘기죠. 5만 5천 원 쯤에서 좀 파시거나 아니면 그래서 다시 질문 주셔가지고 잘 가만 6만 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원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지만 잘 가면 6만원까지 바라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머니 트렌드, 돈의 흐름을 짚는 방송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우리 시장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투자 고민들, 더 많이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 분들이 가장 많이 고대하고 계신 코너인 것 같아요. 머니 종목을 공개할 시간인데요. 최근에 우리 이정수 파트너님이 공개해주신 종목들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갔던 만큼 오늘도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머니 종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머니 종목은 엑세스 바이오입니다. 네, 오늘 흐름 보시면요 장중 내내 흐름 좋았고요 오늘만 거의 5% 가까이 올랐습니다 1 9 2 5 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오늘 4.9%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네요 네 이종수 파트너님 액세스 바이오 또이 네. 종목은 얼마나 또 힘있게 갈지 기대가 됩니다 왜 머니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어 이거 일전에 아침방송에서 17000원대만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어, 좀 수익이 좀 났었어요 났는데 네. 아직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아직 힘이 끝날 줄않았더라고요 이게 아마 실적 때문에 실적이 이제 4월 달서부터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정 실적부터 발표를 하고 이제 확정 실적도 이제 뒤에 발표를 하는데 5월 15일 전까지 이제 실적 발표가 1분기 실적 발표 다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1분기 실적의 잠정 실적은 이제 4월 초부터 어, 이제 슬금슬금 나오겠죠.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4월 한 7일쯤에서 이제 잠정 실적 나올 애들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5일, 그 다음에 뭐 4월 30일, 뭐 이쯤 돼갖고 이제 다시 실적들이 많이 많이 발표가 될 거고, 어느 도 이제 발표가 되면 이제 확정 실적, 확정 실적도 이제 5월 초에서 이제 다 대부분 이제 나올 텐데, 어쨌든 1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건데요. 일단,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근의 이슈를 좀 살펴보니까, 최근에서 한 300억 정도의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는 결정 얘기가 있었는데 어, 회사 입장에서 주, 주가가 일단 싸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주가가 싸기 때문에 그리고 주, 주주들에 대한 어, 가치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어, 300억 정도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현재는 뭐 시가총액 6,600억 정도 하고 있는데 300억 정도면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6,000억 기준으로 했을 때에서. 그래서 지금 300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고, 수급도 좋아요. 최근 보면은, 음, 최근에 수급을 보면은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들하고, 오늘 외국인 많이 샀어요. 아니, 기관들 많이 샀어요. 15만 주. 그래서 지금 매수 물량도 지금 많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는 좀더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수급도 좋고, 차트도 바닥 쪽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좀 들어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실적이 그동안 그니까 작년에 이제 최대 실적을 냈고요 재작년에서도 최대 실적 그니까 최대 실적을 낸 이후에서 또 최대 실적을 냈는데 여러분들 알지만 이제 그 진단 키트 관련주들은 작년에서 그 확진자들이 천 명대 정도 수준 많을 때천 명대 적을 때는 뭐 오백 명대 이렇게 나왔을 때였는데 작년에. 올해 1월달서부터 해서 설날 이제 지나니까 만 명대를 기록한 이후에서 갑자기 5만 명, 10만 명찍더니 20만 명찍더니 30만 명, 60만 명 지금 30만 명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확진자들이 그다 러 보니까 이제 진단키트들을 계속 그 수요들이 이제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럼 실적은 당연히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지 않을까 물론 일분기 실적을 발표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 올해 실적은 12월달까지 가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실적을 더 누적을 더 쌓아야 되지만 지금까지의 실적은 제가 볼 때는 역대 사상 최고치가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나. 왜냐면 1월 달서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진단 키트 주들이 공장이 쉴새 없이 돌아갔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래도 4월 달은 4월 해봤자 이제 이틀 뒤면 4월이죠. 29일이니까. 그래서 이틀 뒤서부터 해서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한 번은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도 어쨌든 매수 가격은 그래서 16,000원대 조정받을 때 사시고요. 조정받을 때 사시고 그리고 목표 가격은 일단 정거점 자리한 23,000원 말씀을 드리고 손절 가격은 14,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미 17,000원대 에 우리 정수 파트너가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진단키트 관련주들 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현재 회사 주가가 싸고 또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300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 결정을 내렸다는 점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엑세스바이오 이야기 해봤는데요, 또 이전에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이죠. 한일사료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일사료 최근에 뭐 오늘은 좀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상승률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가면 당연히 빠져야 됩니다. 빠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오늘 현대사료도 빠졌다가 다시 들어줬는데 좀 억지로 좀 들어 올렸거든요. 자 현대사료 볼게요. 현대사료도 흔들리는 척하다가 중간에 다시 이렇게 세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사료가 내일도 만약에 안 빠지고 다시 세워 올리면서 강하게 위로 들어 올린다. 그러면은 한일사료도 계속 어, 위로 좀 달리기는 할 텐데 조금 불안불안해요. 어, 아직 물량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네요. 물량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한일사료, 한일사료. 근데 저는 이렇게 많이 떠 있는 종목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난 사람들은 오늘에서 많이 팔아야 되는 거고 일부 비중 조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 이거를 다 갖고 있는 상태 에 욕심부리면은. 결국은 욕심에 여러분들을 스스로의 욕심에 당합니다. 외국인들이 47만 주 팔았거든요. 같이 던져야 돼요. 같이. 그래서 비중을 많이 많이 팔고 흔들릴 걸 대비를 해서 비중을 조금 갖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다시 또 사고 싶다 그러면 다시 뭐 2200원 대나 2000원으로 떨어지거나 다시 밑으로 쭉 떨어지면 그때는 다시 사셔도 됩니다. 근데 많이 갔잖아요. 바닥에서 벌써 이렇게 쭉 올라간 게 상한가 두번 치고 최근에 고가를 갔던 게. 119% 갔었네요. 이 정도 올라갔으면은 지금 박스권장입니다. 상승장 아닙니다. 종목들이 상승장처럼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상승장 느낌은 나지만 상승장은 아니고 여전히 하락장 속에서 반등장이기 때문에 욕심내는 거는 어, 나중에 하시고 지금은 적당히 먹으면 파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하셔서 추천해 주셨던 한일 사료 어, 굉장히 힘있게 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리뷰를 해 주셨고요. 오늘 머니 종목으로 공개해 주신 종목은 엑세스 바이오였습니다. 이미 수익을 보신 분들은 너무너무 축하를 드리고요. 저희 방송에 이정수 파트너님 매주 화요일에 나오고 계시니까요. 이렇게 힘있게 가는 머니 종목들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어, 방송에 공개되는 종목들 상세한 공략법도 함께 얻어가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정수 파트너님 내일 또 공개 방송이 있으시다고요. 네 본의 아니게 수요일날 또 공개 방송이 잡혔는데요. 이게 뭐 매주 이게 조금씩 바뀌기지만 어쨌든 수요일 날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에 방송에 나오니까 수요일마다 나오겠다고 조금 고정은좀 시켜야 될것 같아요. 수요일 날 내일 장중에 있습니다. 장 끝나고 아니고요. 장중에 실시간으로 11시서부터 있어요. 11시부터 12시 사이인데, 어, 아까도 뭐 지금 오늘 뭐 기술주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기술주보다는 테마주가 지금 잘 움직여요. 막 이게 테마주들이 뭐 지금 뭐 딱딱 정해져 있는 테마는 아니고, 테마주들이 장중에서 막 요동치거든요. 그래도 바닥에서 움직일 수 있는 테마는 길목을 지킬 수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테마주들에 대한 장중의 얘기들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도 보면 대마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우리바이오 막 급등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 그런 것처럼 테마주들이 지금 도처에 지금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는데 지금 소비주들부터 해가지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지금 I T 섹터를 차려볼 거면은. 통신장 비주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는 테마들 쪽에서 차트 이뻐 보이는 좋아 보이는 종목들로 길목 지키게 하면 이게 지금은 뉴스가요. 가만히 있어도 인수위에서 뉴스를 알아서 내줘요. 그니까 인수위가 동해 번쪽 서해 번쪽 돌아다니면서 종목들을 다 건드리고 다닙니다.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건드리는건 아니고 종목들을 다 치고 다니기 때문에 바닥에서 잘 갖고 있으면요. 그니까 러 인수위에서 뭐하더라뭐 하더라, 정부에서 뭐 한다더라, 공약이더라. 그러면 이게 살짝만 톡 치면 주가가 팍팍팍 튀어요. 뭐 해야 돼요?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릴 테니까 테마주들, 내일도 아마 테마주들이 급등하는 아마 재밌는 좋은 장이 될 겁니다. 네, 뉴스가 넘쳐나는 요즘인데 그 뉴스 속에서 잘 가는 테마 선점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내일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공개 방송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도 역시 샵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 자세히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 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해 드리고요. 자 저희 서울경제 TV 주유소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상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 TV 서울경제 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 증권 TV와는 무관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면서 오늘 주유소 2부 머니 트렌드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